미국 주식 통해서 우리 장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 센터 김권진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CPI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일시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기술주 필두로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첫 번째 이슈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I, 5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했습니다. 근원 CPI 역시 3.8% 상승하면서 물가지표가 예상보다도 더 크게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일시적이라는 얘기가 우세한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이거 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금리 인상의 신호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야, 이거 일시적이야. 전년 대비해서 이런 기저 효과가 나타난 거야 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받아들이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조금 금리 인상이 천천히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패드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바로 이 고용과 물가인데요. 물가 쪽이 그래도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고용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이 정도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골드락스 쪽 국면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니야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술주들이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기술주들이 아주 잘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나 네이버가 다시 한번 상승폭을 좀 키워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실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기술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술주들에게는 특히나 또 최근 국채금리 하락세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0년물 국채금리 계속 떨어지면서 1.43%로 마무리 지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보 소식인데요. 인프라 법안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의회 통과나 백악관의 입장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상원 의원들 10명이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결과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액수보다는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 확실히 관련주에게는 큰 호재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바로 큰 호재입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인프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실제 우리가 돈을 풀어주는 효과가 거기서부터 나타난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팬데믹 효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우리가 일상으로의 복귀, 우리가 원래 상태로의 복귀가 될 거야 라는 이런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완전 야 이제 끝났어 이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 이 인프라 투자가 존재한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의회 통과는 남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래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탄탄대로를 탈 수 있는 모습이고요. 또 정책의 추진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인프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 어디 두산 인프라 코어나 두산 바켓 그리고 현대건설 기계 같은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줄 것이다 라는 이런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러한 이슈들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의 이 대대적인 인프라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회기반시설과 사회교육시설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설, 교량, 그리고 5G, 전기차 배터리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고 사회교육시설에는 인프라 관련해서 교육시설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소식 관련주에게도 긍정적일 것 같고요. 아직은 양당의 상원 의원들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앞으로도 백악관과 의회 상황 역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디오 사실 코로나19에 거의 최강자였다라고 할 정도로 실적도 계속 잘 나와줬는데 이제는 월가에서 다음 단계 상승 모멘텀이 나타났다라는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준훈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제 회사에서도 거의 준비디오를 화상 채널로 많이 사용하는 상황이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각 회사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이런 거 통화를 할 때나 이렇게 할 때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준비되어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화상이나 전화 같은 것도 지금 현재 화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준비되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우리가 조금 빨리 온 거지 미래에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직접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런 비대면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화상회의를 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실제 미래에 있어 일어나야 될 일을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듯이 실제 우리 아 이렇게 하면 야 누가 연결해줘 야 한국 경제 연결해줘 뭐를 연결해줘 하면 바로 이렇게 뭔가가 뜨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준비되어가 할 수 있느냐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는 우리 일상으로 쉽게 빠르게 지금 현재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다 백신을 대부분 맞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이제는 20% 가까이가 1차를 넘게 맞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11월 정도면 집단 면역에 우리가 이제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야 우르르 밖으로 나와서 막 이렇게 서로 뭐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더 길어질 겁니다. 이런 준비되어를 우리가 화상 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길어질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은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알서포트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준비되어는 속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화면을 통해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와 세일즈포스가 이스라엘의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월요일에 상장한 기업에 7,500만 달러어치 투자를 또 진행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이번 한 주간 소개해 주신 종목들 먼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신 종목들, 특히나 저는 어제 종목이 많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표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효성 TNC, 화요일 혜성 DS, 수요일 레고캠바이오, 목요일 이렌시스예요. 사실 목요일에 저희가 이건 좀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딱 차트를 봤을 때 4천원 선 곧 돌파할 것 같다 했는데 어제 바로 찍어줬거든요. 아 이게 모멘텀도 아주 좋은 부분을 짚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주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3,310원 이 뭐 시가였는데 실제 뭐 4,000원이 넘게 움직였으니까 와우 박수라는 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주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거 여러분들 비대 이런 비대 같은거나 이런 것의 핵심 부품이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청정 가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뭔가를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이런 부품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렌시스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주가에서도 이렇게 역력하게 반응이 나타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자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와우 어제도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 긍정적이었어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혜성 D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주가에 대한 흐름은 다시금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옆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흐름은 조금 실적이 밑바탕이 되는 이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얘기해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같은 경우는 그날 당일날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 아주 좋고 계속해서 스판덱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셔틀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바로 이 원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이 하락을 했다. 즉 원료는 하락을 했는데 스판덱스 가격이 확 올라왔다. 이것은 이 회사에는 좋아 계속해서 한번 가보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상승에 한번 기틀을 마련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효성 TNC나 혜성 DS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던 만큼 이번 주에는 조금 반영이 덜 된 모습이고요. 레고캠바이오 임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렌시스는 가전제품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관심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도록 하시죠. 오늘장에는 어떤 종목을 또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까요? 크리스 FNC예요. 사실 골프 관련 종목이죠. 저도 많이 관심이 가는 업계인데. 네. 우리 앵커님도 골프 좀 나이샷 좀 하십니까? 저도 나이샷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샷. 많이 노력해야죠. 네. 사장님 나이샷, 네. 우리 사모님 나이샷. 즉
최근에 예전만 하더라도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야 골프는 조금 귀족 스포츠야라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때요? 우리 앵커님도 치고 저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귀족이 아니어도 제가 치면은 귀족 스포츠가 아니요, 아닌 건가요? 귀족이 아니어도 네. 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많이 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대중화가 되고 있는 이런 스포츠가 바로 이 골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젊은 층들도 상당히 좀 크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예전에는 뭐 50대, 60대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쳤다. 그런데 최근에는 20, 30대도 상당히 이 골프웨어에 대한 이런 관심이 좀 많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크리프 FAC 같은 경우가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핑에 대한 얘기 많이 해보신 적 있죠? 핑 하면 골프 이런 골프채를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이거 골프웨어도 있고요. 팬덤이라고 해서 이 골프웨어가 좀 유명하긴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또 새로운 브랜드 바로 20, 30대를 이런 겨냥한 이런 브랜드가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골프장 수요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도 여러분들이 좀 바라볼 이런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린 건 그래서 크리스 FNC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해외로 향하지 못하다 보니 골프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골프업계와 관련해서 크리스 FNC 얘기 나눠봤고요.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은 오늘 정규장의 상승 흐름 그대로 이어가면서 상승세에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권진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